안녕하세요, 판타지. 역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. 셔츠를 왜 입고 있냐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. 오늘 셔츠를 입고 V앱을 킨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왜 오늘은 후드티가 아닌가? 바지는 왜 추리닝인 것인가?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, 여러분. 맨날 후드티를 입으면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. 맨날 후드티를 입고 그 침대에서 브이앱이 할 상황이 많은데 항상 좀 후드티만 입으면 좀 재미가 없지 않나? 뭔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후드티 입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셔츠를 그러니까 바지는 또왜 추리닝이냐면 바지가 좀 바지까지 진짜 갖춰버리면 조금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죠. 느낌이. 그래서 그거까지는 차마 가진 않았고. 그쵸, 뭐좀 어차피 좀안 나오기도 하고. 뭐 상의만 좀 주로 나오기도 하니까. 행거? 아, 행거 저거. 저 행거 또 버려야 되는데. 행거 조만간 버릴 거예요, 여러분, 저거. 저거 뒤에 있는 행거 잘안 쓰는 행거라서 귀찮아가지고 안 치웠던 건데. 행거 저거 없애려고요. 행거가 조금. 불안하긴 하네. 행거가 조금 불안한데. 행거 수리 끝. 아, 봐버렸네. 그거 트리링, 트리링 바지 안 보려는데 내가 봐버렸어. 안 보려는데, 진짜. 이놈의 셔츠. 셔츠 입고는 의미가 없는데.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여기 V앱을 노트북으로 켜서 제 V앱을 봤는데 너무 좀 부끄럽네. 아니야, 무대에서 멋있으면 되지. 무대에서 멋있으면 되지.